너의 팔다리를 다 잡고 있고 생각을 잠식하고 소용없다 싶고 무당들한테 가서 구슬해봐도 안 되고. 왜 본인은 신인가 아닌가 어디 점집에 그렇게 자주 가보고 어? 하고 싶어?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네 마음이 그렇잖아. 아니라면 섭섭하고 기다하면 두렵고 그게 네 마음일까? 선 씨는 중국 선 씨야. 중국 주력이라고 어디 가서 구슬해봐도 그 덕이 없을 것이고 기도를 해봐도 기도 덕이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식으로 초 켜고 불 켜고 한다고 해서 네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가도 수리매나 독수리는 방앗간을 안 지나간다. 어디 가서 판단을 내고 어디 가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2, 3년 전에 상문이 난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네, 저의 친정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약물에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아파서 돌아가셨나, 약물에 돌아가셨나, 이게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의료사고라고 보면 되는데 뭐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 어디를? 심장에. 여기를 보니까 약물이 되었든 수술이 되었든 심장이 되었든 뇌가 되었든 이렇게 망자가 앞을 서서 니 단아는 풀어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계속 새끼한테 너한테 이렇게 침노를 하고 들어온다. 출라왕래를 하고. 근데 너가 힘이 너무 없다. 꼭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네가 계속 누워있는 걸로 보여.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의료사고가 나기 전에도 또 상문이 났었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안 사셨잖아.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파서 돌아가셨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냐면, 왜 물어보냐면, 약사고원에 걸렸는데 자살고원 같이 들어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부모 천신장 이렇게 상문에 걸리고, 약사고원에 걸리고, 사고에 이렇게 들어와서 너를 지금 때려 눕혀놓고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스님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니뭐 하노?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하기 싫다. 보기도 싫다. 가기도 싫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라. 물어볼게. 네가 되게 실랑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니 안 사니 하면서 네가 죽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 네가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살리자고 사자를 데리고 딱 들어오니까 네가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거야, 지금. 무당들한테 가서 구슬해봐도 안 되고. 사자가 지금 진을 치고 다 앉아 있다고 너한테. 그래서 이렇게 자살고 모친 열에 약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앞을 서니까 상문이 겹상문이 중첩이 돼서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사자가 이렇게 등청을 딱 하고 있으니까 네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너 또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약을 먹었는지 그러면서부터 이 사자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네가 뭘 하면 신이 되고 어딜 가서 신을 받고, 그 무당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여기 가니까 신 받아라, 저기 가니까 신 받아라. 말이 되나, 이게? 스님이 봤을 때는 그렇다. 이 상문사자, 눅진사자, 처진사자, 약사고원에 걸린 사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너의 팔다리를 다 잡고 있고, 생각을 잠식하고, 소용없다 싶고, 다 뿌리치자, 다 내려놓자. 또약 먹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다고. 이런 상태에 네가 점집에 가서 구슬하고 혈기가 열리다 보니까
조상들도 차고 들고 등기들도 차고 들고 사자가 앞을 서서 차고 드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너를 보고 신을 받으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당이다. 한두 군데 갔어? 그래서 이 사자주력 이렇게 많이 쓰고 사자동법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자주력을 잘 풀어야 상생한 기운이 들어와서 네가 살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네가 직업을 선택을 해서 밝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이 딸내미도 너처럼 안 키우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딸 때문에 효자중생이 난다 이 말이야. 네가 이때까지 구태우고 네가 이때까지 뭔가 처방을 받았잖아. 그 처방으로 인해서 네가 죽게 생겼다고. 걷어내야 되겠지. 그게 처져 있는 게 판단이 안 나다 보니까 몸으로 느끼고 꿈으로 느끼고 혈기마다 처지고 그러니까 그런 표식만 계속 받는다고. 근데 선생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3, 4년 전부터 상문이 들어왔고 그 전에 또 상문이 들어왔고 근데 내 부모 천신자라고 하니 한 번은 자살고원에 걸린 것 같고 약사고원에 걸린 것 같고 아버지는 이 말 맞다나 수술하다 돌아가셨으니 의료사고겠지. 그런 줄이 지금 같이 들어오는데 무슨 구슬에서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냐고. 신이다 아니다. 그 벌이 들벗겨졌는데 그런데다가 네가 죽고 싶다고 약을 먹거나 뭔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더 차고 들어오는 거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급살이나 사자는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타살 같은 자살이 오고 자살 같은 타살이 온다고 너한테. 특히나 신축년에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하고 잘 맞는 쌤한테 가서 상문을 벗기든지 사자 주력을 벗기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이 주력을 잘 밝히든지. 원래 신랑집에 김씨하고는 합의가 없으니 이 아이는 그래도 김씨 가정의 조상을 위해 주고 이 아이를 점주해 주신 할머니한테 잘 지키게 도와달라고 해야 이게 끝나는 게임이다. 네가 네 사주를 전혀 모르니 이런 힘든 역경을 겪고 있다. 그러니 나의 점통수는 그렇게 나오니까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든지. 알았나? 이번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무당집을 진짜 유명하다는 데는 다 다니고 구슬 다 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다 아니다 제자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해서 제작진한테 의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특이한 성실을 가진 사람들은 기성복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맞춤형의 분명한 처방이 들어가야 그게 신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이렇게 열리는 형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천신자가 벌써 어머님은 약사고원에 자살고원으로 들어오시고 아버님은 의료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수술 도중에 이 부모천신자가 3, 4년 안에 이 줄상문이 났는데 이 아이를 보고 구슬에서 신을 받으라고 종용을 했던 무당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는 신이 오지도 않고 본인이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줄상문에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도 제가 보니까 2년 전이든 자살을 딱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이렇게 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객으로 이 신랑 집 쪽보다는 이 의뢰자는 살해자분의 친정열에서 너무 많이 이주를 차고 들어와서 이 지금 살해자가 이렇게 약간 정신도 없고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냥 사라지고 약 먹고 죽으면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의욕도 없고 그냥 끝내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무당들이 집에다가 향을 피우고 초를 켜서 너의 신가무리를 기도를 해봐라 해서 한 1, 2년 전부터 무당들이 시키는 그 행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자 상문을 잘 걷어내고 이 상문이 중첩이 되는 부모 천신자를 잘 풀어주고 신의 가물은 아니고 직업으로
딸아이 하나 됐고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힘이 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내려주지 않을 정도로만 가리를 잡아주면 열심히 잘 사실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뭐 어디 딴데 가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틀린 부분은 있어요. 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어디 가도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거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게 어떻다, 신의 가물은 아니고 네 주변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뭐 그거는 되게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앞으로 무덥지 않으실 것 같아요.